아, 이거 진짜. 이건 약간 멜붕처럼 느껴져요. 너무 센 두 영화를 붙였는데. 그러니까요. 약간 응원하는 기분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싸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떨어뜨리기 미안한 영화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고 계신. 얘들아, 내가 덜 좋아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이런. 제가 곧바니까 걸어도 걸어도 고를 줄 아셨죠. 그의 선택은? 파연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키비와 함께하는 영희동신의 가라케! 바로요! 천하제 영화제, 영화 이상형 월드컵.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뽑는 오늘 주제는 말이죠. 21세기 외국 영화 최고의 영화입니다. 네, 파이아키아를 아무리 오래 해도 딱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정말 귀한 기획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약간 치트키 같은 거라서. 그렇죠. 예. 약간 힘 떨어질 때 한번 딱 해야 되는 건데. 네, 딥한 설명은 좀 어렵고요. 그렇죠. 저희가 막배기로 조금씩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영화들은 전부 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품들이고. 그렇죠. 대부분이 걸작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고의 평가를 내린 작품이고요. 이런 영화들을 보시면서 와, 저 영화 재밌겠다, 땡긴다,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시면 그 영화 보시라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형식들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16강, 8강, 4강 뭐가 나올지 저희도 모르고요. 저도 몰라요. 네, 네.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네. 일단 그 후보가 되는 작품들을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21세기 한정했습니다. 제가 이제 별점을 줄 때 제 뭐 나이도 있고 그다음 영화사의 맥락도 있고 해서 1980년 이후 작품들만 제가 별점을 주고 있거든요. 1년에 보통 몇 편 정도? 대략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3편쯤 되더라고요. 오늘 대상이 되는 2000년부터 2021년 지금까지 준 영화가 모두 몇 편인가? 64편이에요. 사실상 1년에 딱 3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도 아, 내가 1년에 3편쯤 주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주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기도 했어요. 그 평론가님 평점 주시는 것도 네. 정규분포로 이루잖아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1년에 5편까지 만점을 준 해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한 편밖에 안 준 해도 있고. 어찌됐건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64편의 2000년부터 2021년까지 21세기의 최고작의 어떤 제 기준에서는 이제 후보가 될 텐데 이 작품들 중에서 제가 A를 고르고 B를 안 고른다고 해서 B에 뭔가 부족한 뭐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다 5점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만점 영화들이니까 그 중에서 저는 이제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평론가님 네. 이미지에 중간에 퇴장할 수도 있어 슬퍼서 막. 어찌됐건 오늘 영화들은 전부 다 강추드리는 정말 좋은 영화들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에서 개봉하지 않은 작품도 있습니다. 그런 작품도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영화야 처음 듣는 그런 작품도 있지 않을까? 그래도 한번 그 결과를 지켜보시는 마음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뭐 예술 영화나 다큐멘터리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오늘 이 기준은 오로지 저 자신의 어떤 취향과 저 자신의 감시관과 미학적인 판단 어떤 원칙과 이런 것으로 이제 저는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아, 이동진이라는 평론가가 저렇게 생각한다라는 정도로 가볍게 그렇게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댓글에서 건전한 토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대진입니다. 픽사 애니메이션 업대 네. 올해 개봉한 레미제라블입니다. 네, 기억에 생생하실 텐데 업은 픽사의 모든 영화 중에 제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작품. 아, 그러니까요. 구내식당에 도대체 뭐가 나오길래. 아, 그렇게 얘기를 네. 했었죠. 레미제라블도 정말 파워가 어마어마한 작품인데 와, 이제 고민 끝에 고르라면 업입니다. 업 진출. 네.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아이리시맨대 네. 왕가의 감독의 화양연화. 아이리시맨 정말 그 마틴 스콜세지의 21세기 최고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저한테는 거의 벨붕에 가깝고요. 화양연화입니다. 감동적인 영화죠. 밀리언 달러 베이비 대 뭐 기묘한 판타지의 경계선이에요. 두 영화가 너무 다른데 그러니까요. 이거 진짜 고민되는 경계선은 너무 독창적이어서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영화. 밀리언 달러 베이비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진짜 거장 중에 거장인데 제가 그렇죠.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둘 중에 아, 지금은 밀리언 달러 베이비 고르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아, 이것도 네. 네, 지구 최후의 밤 탕웨이 배우님 나오셨죠. 지금까지 네 번 중에 가장 힘든 선택 될 것 같아요. 네, 로마. 로마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영화고요. 필름메이킹의 어떤 정말 굉장한 어떤 경지에 올라가 있고 지구 최후의 밤은 정말 와, 이런 재능이? 이런 느낌이었어요. 지금 마음이 더 가는 건 지구 최후의 밤을 고르겠습니다. 로마가 떨어질 줄이야. 네, 인디알 독일 영화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네, 토마스 스튜버의 영화죠. 네, 네, AI가 아마 스티븐 스필버그의 최고작이라고 했어요. 네, 스필버그 영화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동의하시지 않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AI라는 영화를 너무 사랑하고요. 네. 인디아일은 노동 현장을 다루고 마트에서 주로 모든 영화가 펼쳐지는데 이게 이렇게 시적일 수가 있어? 라는 느낌이에요. 지금 제 마음은 AI입니다. AI 진출. 네, 또 네. 방송에서 많이 말씀하셨던 네. 라라랜드와 그렇죠. 킬링디어네요. 라라랜드 뭐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킬링디어는 진짜 뭐라 기분 나쁜데 너무너무 독창적인 영화고요. 네. 저보고 고르라면 지금 제 마음은 라라랜드입니다. 천이무봉, 팬텀 네. 스레드 대 텐입니다.
네. 아파스 키아로스타미의 10은 영화가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면서 나온 걸작 중에 걸작이고요. 필름 메이킹이란 게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그런 작품입니다. 팬텀 스레드는 조금 전에 제 24평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와 이건 진짜 하늘의 이 솜씨로 만들어낸 그런 어마어마한 천이부봉 같은 그런 작품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폴 토마스 앤더슨은 정말 위대한 감독이죠. 이 두 위대한 감독 중에서 지금은 10입니다. 오, 이거는 나치 그 아우슈비츠를 배경으로 했던 사울 아델과 그 스칼렛 요한슨이 파격적인 모습을 보셨던 언더스킨입니다. 쉽게 볼 수 있는 영화는 아니에요. 둘 다 굉장히 어려운 쪽의 영화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영화를 만든 방법론이 너무 중요한 두 영화가 붙었는데요. 지금 제 마음은 언더스킨입니다. 대중적인 영화들끼리. 네, 둘 다 너무 재밌죠. 네, 캐롤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멋진 로맨스 영화이고 두 배우의 연기가 너무 뛰어나고요. 다크나이트는 앞으로도 이 영화를 능가하는 그런 슈퍼히어로 영화 나올까?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슈퍼히어로 영화들 중에서 원탑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둘 중에 제가 더 뛰어나다고 지금 평가하는 것은 다크나이트입니다. 아니, 이 영화는 진짜 충격적인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죠. 액터 킬링은 보고 나면 아 이게 악마들의 세계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게 다큐멘터리니까 실제 벌어졌던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공산주의자의 허울을 뒤집어 씌워서 학살을 하게 된 얘기인데 정말 끔찍하게 일대 없는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서는 정말 기가 막힌 순간들을 잡아낸 그런 영화고요. 칠드런 오브 맨은 SF 영화로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뛰어난 작품이죠. 아까 로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알폰소 쿠아론 영화인데 지금은 액터 오브 킬링입니다. 아, 이 영화 두 개는 네네. 저희가 최고 외국 감독을 뽑으면서 네. 다뤘던 영화들이에요. 할리우드 작품들 네, 가까이 얘기했었죠.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저런 영화를 저렇게 사랑스럽게 만드는 감독으로 웨스 앤더슨 이상 가는 감독은 없을 거고요. 폭스캐쳐는 보면 볼수록 굉장한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중에서 저의 지금 판단으로는 폭스캐쳐가 좀 더 뛰어난 영화처럼 느껴지네요. 아, 웨스 앤더슨 안녕. 네, 드럼 치는 영화죠. 위플래시 때 되게 어렵더라고요. 멀홀랜드 드라이브. 어렵죠. 네, 멀홀랜드 드라이브와 위플래시인데 위플래시가 워낙 사람을 진짜 멱살 잡고 가는 영화잖아요. 너무 재밌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별 다섯 개지만 이건 약간 벨붕처럼 느껴져요. 멀홀랜드 드라이브입니다. 대만 영화인 하나 그리고 둘 그리고 메리 스트립이 나왔던 디어였습니다. 네, 메리 스트립이 나왔다고 그러면 나머지 두 배우가 섭섭할 것 같고요. 아, 죄송합니다. 예. 제가 아는 배우가. 아니요. 메리 스트립 위대한 배우고. 근데 메리 스트립 못지않게 줄리언 모어나 니콜 키드만, 이 세 사람의 연기가, 물론 여기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은 니콜 키드만이 받았어요. 이 영화로. 근데 이 세 사람의 어떤 그 위대한 그 배우들의 연기가 굉장한 작품이고, 제가 아는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영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다운되는 날 이 영화 보시면 정말 치명타를 입습니다. 그 감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진한 훌륭한 영화고요. 하나 그리고 둘은 뭐 대만의 뭐 최고 거장 중에 거장이죠. 네, 에드워드 양의 하나 그리고 둘, 또 고령가 소년 살인 사건, 그 작품은 이제 20세기 작품인데 이 두 작품은 에드워드 양의 어떤 투탑일 거예요. 이 두 작품 중에서 지금 저한테 고르라면 하나 그리고 둘을 고르겠습니다. 다음 영화는 피아니스트 대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나왔던 퍼스널 쇼퍼. 퍼스널 쇼퍼. 피아니스트라고 보통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가 두 편이에요. 하나는 이제 그 굉장히 나치 시대를 다루었던 그런 휴먼 드라마인 피아니스트가 있고, 또 하나는 너무 기괴하게 뒤틀린 그런 심리 드라마인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저는 두 영화 중에서 이 피아니스트를 더 좋아하고요. 미하엘 하네케 영화죠. 퍼스널 쇼퍼는 가장 단순한 것으로 초자연적인 세계를 이런 걸로 영화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단 말이야. 핸드폰만 나오는데 살 떨리는 그런 영화예요. 두 작품 중에서 지금은 퍼스널 쇼퍼를 고르고 싶습니다. 반지의 제왕 나왔네요. 반지의 제왕 두 개의 탑. 네. 2편이죠, 반지의 제왕. 네. 그리고 생가치로. 둘 다 너무 재밌는데. 그렇죠. 뭐 반지의 제왕 3부작은 야, 블록버스터의 세계에서 이런 영화를 연달아 3년씩 1년, 1년, 1년 이렇게 세 편이 나왔잖아요. 그 당시 제 느낌은 와, 이런 3년을 우리한테 주다니 행복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제가 좋아했고요. 생과 치히로 행방불명은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애니메이션을 한 세 편 꼽아라 해도 들어가요. 그럴 정도로 위대한 걸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 마음은 생과 치히로 행방불명. 네, 반지의 제왕 시리즈는 두 개 더 있으니까. 더 있으니까. 근데 두 개 중에 또 나머지 하나는 만점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 더 남았는데 왕의 기한이 남았을 것 같아요. 네, 왕의 기한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 네, 또 충격적인 살인사건 다룬 엘리펀트. 엘리펀트. 네, 카메라에 네. 든 사람이죠. 카메라 펄슨하고 엘리펀트인데 카메라 펄슨은 국내에서 개봉한 적이 없습니다. 다큐멘터리이고. 근데
이 카스틴 존슨이라는 사람의 다큐멘터리 세계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 작품은 다큐멘터리를 찍는 사람의 영화로 만든 자서전 같은 작품이에요. 서정적이기도 하고 다큐멘터리를 찍는다는 게 뭘까라는 고민이 그대로 담겨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너무 훌륭한 작품이고요. 엘리펀트는 저희가 그때 황금종려상 얘기를 하면서까지 네, 말씀 탑5뿐만 아니라 21세기 황금종려상 받은 작품 중에 아마도 1위나 2위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지금 제 마음은 엘리펀트를 고르겠습니다. 알렉 레네 감독의 당신은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네. 그리고 타이타닉에 뒤워 나왔던 네. 네, 레볼루션을 그렇게 얘기입니다.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요즘 1917을 워낙 좋아하시니까 네. 근데 1917을 만든 샘 멘데스의 최고작은 1917이 아니다. 네. 더 훌륭한 작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카이폴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네. 스카이폴보다 더 훌륭한 게 레볼루션 오리 로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샘 멘데스의 최고작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훌륭한 작품이고요. 네. 부부간의 어떤 심리 드라마 같은 거죠. 당신은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영화를 보고 나면 이 제목이 다시 떠오를 거예요. 내가 대체 뭘 본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알렉 레네는 영화 역사상 가장 지적인 감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1세기도 정말 훌륭한 영화를 많이 만들고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나셨죠. 이 두 작품 중에서 저는 당신은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를 고릅니다. 호소다 아무리 감독의 늑대의 아이 대 이터널 선사인. 늑대 아이도 너무 좋아해요. 사실은 이제 늑대 아이를 제가 너무 좋아해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좋아라고 물어볼 정도로 이터널 선샤인은 제가 그 당시에 20자평을 준 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지금 사랑 영화가 내게 줄 수 있는 모든 것 이렇게 제가 말을 했거든요. 엄청난 극찬이네요. 네, 그 사랑 영화에 대한 거의 최상의 찬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둘 중에서 지금은 이터널 선샤인을 고르겠습니다. 네, 이터널 선샤인은 그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되게 좋아하시는 네. 분들 워낙 많죠. 약간 응원하는 기분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싸 하시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요. 예. 네. 같이 예측해보시죠. 보세요. 지금 평론가님께 쓰신 한 줄평이 포스터에 박혀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음악이 네. 이야기를 만나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 네. 원스 대 안티크라이스트. 네, 두 편인데 두 영화는 정말 극에서 극이에요. 하나는 정말 극악무도한 변태 영화가 안티크라이스트고요. 네.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그런 음악 영화 중에 한 편이고 이제 음악과 이야기를 만들 때 많은 영화들이 음악을 이야기 밑에 보통 BGM이라고 해서 깔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음악이 이야기만큼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원스는 뛰어난 작품인데 두 작품 중에서는 저는 그냥 바로 안티크라이스트를 고르겠습니다. 아 이거 어렵다. 네. 또 너무 센 두 영화를 붙였네. 그러니까요. 네. 스틸라이프 대 토리노의 말. 벨라탈 감독이죠? 네. 벨라탈의 최고작은 토리노의 말은 아니겠죠. 20세기 네. 나왔던 아마 사탄 탱고일 텐데 그래도 토리노의 말을 보면서 그 당시에도 제가 그런 말을 했었는데 와 아직도 위대한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토리노의 말을 보면서 생각했었고요. 스틸라이프의 제 20자평은 제 기억이 나는데 이 영화는 완전하다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뭐 극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직도 위대한 영화가 만들어지는 토리노의 말과 이 영화는 완전하다라고 말한 스틸라이프 사이에서 스틸라이프를 고르겠습니다. 아 이것도 제가 칸 영화제 때 다뤘던 네, 하얀 리본. 네. 하얀 리본은 미하엘 하네케가 얼마나 지독한 완벽주의자인가를 보여주는 영화 전편을 통해서 정말 물 한 방울 셀 것 같지 않은 그런 완벽주의자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걸작이죠. 파네미로는 저런 판타지 영화 중에서 제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너무 좋아하고 너무 슬퍼하는 영화예요. 두 작품 중에서 지금은 파네미로입니다. 파네미로 네.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정말 어른들 위한 판타지. 하얀 리본도 엄청 잔인해요. 아 그러네요. 네. 좋은 영화에서 굉장히 잔인한 영화들이 많죠. 불쌍한 예술가 이야기죠. 인사이드 룸인데 네. 100% 순도 사랑 영화였죠. 우리도 네. 사랑이니까. 공부 많이 해오셨어요. 너무 많이 있나요? 기분 좋아요. 아니요 예, 예. 너무 잘하셨어요. 예. 이야기가 좀 맞아서 인사이드 루인을 만든 코언은 80년대부터 굉장했는데 코언 형제는 저는 사실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보면 21세기의 코언 형제 영화들을 더 좋아해요. 그럴 정도로 인사이드 루인은 탁월한 음악 영화이면서 이 영화를 제가 약간 고심을 해서 입자평을 썼던 기억이 나는데 삶의 폐곡선에 물처럼 고인 우수 이렇게 제가 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시적이면서 다 보고 나면 너무 쓸쓸해지는 그런 걸작이고요. 우리도 사랑일까는 아마 잘 모르실 거고 제 생각에는 전 세계 평론가 중에서 이 영화를 가장 좋아하는 세 사람 중에 하나가 내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네. 다른 사람들은 이 영화 만점 준 사람이 아마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이 영화가 정말 뛰어난 사랑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선택은 인사이드 루인입니다. 아, 이 오른쪽 걸 고를 척 하면서 네, 예, 또 미안해서 나왔습니다. 네. 마스터피스 마스터죠. 강력한 우승고죠. 네. 그리고 이제 그만 끝낼까 해. 이제 그만 끝낼까 해 작년에 나온 영화고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찰리 카우프만이 얼마나 독창적인 사고를 하고 독창적으로 영화를 만드는가를 보여주는 정말 뛰어난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스터는 뭐 제목 자체처럼 와 11 영화 마스터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영화는 마스터피스다라는 생각이 드는 저한테는 그런 작품입니다. 마스터를 고르겠습니다. 최후한 영화 그래비티 대 광기가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맞죠? 네, 한국에서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광기가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는 영화는 이제 왕빙이 만든 작품인데요. 네. 보통 이제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1,000명도 안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왕빙이라는 중국 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입니다. 보통 왕빙은 영화사에서 철소구라는 작품, 너무 뛰어난 작품이죠. 그 3부작으로 사실은 남아있고 이후에도 이제 많은 좋은 작품들이 있는데 왕빙 영화 중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것은 저는 이 광기가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예요. 정신병원에서의 어떤 다큐멘터리인데요. 영화를 보다 보면 정말 뭐라고 그럴까?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순간을 만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작품인데 영화가 거의 4시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기가 쉽지 않으신 작품일 텐데 굉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비티는 영화를 보고 나면 내가 우주에 나갔다 온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영화가 이런 체험감을 줄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이 들고 우주를 무대로 해서 만드는 영화들이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준 그러면서도 사실은 이제 그런 시각적인 부분에 대해서 각본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각본도 굉장히 탁월하다고 생각해요. 둘 중에서 지금은 광기가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를 고르겠습니다. 아, 그래비티 아쉽네요. 네. 그러고 보니 알폰소 쿠아론은 세 편이 나와서 세 편이 지금 다 떨어진 것 같은데요. 쿠아론 감독한테 좀 죄송하다는 죄송하네요. 생각. 아들 대 타오로는 여인의 조상. 아들을 만든 감독은 뭐 훌륭한 작품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제 이 벨기에의 위대한 다르넨 형제 감독인데요. 아들을 제가 특별히 좋아하기도 해요. 다르넨 형제 영화들 중에서도 이 영화를 보면 배우가 등으로도 연기하거든요. 영화에서 등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와 이걸 등을 관찰하는데 영화가 이런 어떤 것들을 자아낸단 말이야 라는 면에서도 놀랍기도 한 작품이었고요.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은 셀린 시아마의 현재까지 최고작이고 이 작품은 너무 아름다운 작품인 것 같아요. 두 작품을 제 선택은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을 하겠습니다. 팀 버튼 감독님의 디피시 대 코엔 형제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디피시는 너무 사랑하는 작품인데요. 여기서 디피시를 고르면 제가 문제일 것 같아요. 당연히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를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평론가님 정말 좋아하시는 고레다 감독님의 이것도 어렵다. 리버풀을 많이 못 보셨을 것 같아요. 리산드로 알론소라는 이제 아르헨티나 감독인데 이 감독의 영화를 제가 워낙 좋아하고요. 도원경이라는 또 다른 탁월한 영화도 있는데 황량하기도 하면서 영화가 정말 신비스럽기도 하면서 그런 엄청나게 뛰어난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걸어도 걸어도는 많은 평론가들한테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최고작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가장 많이 수렴하는 영화가 걸어도 걸어도일 거예요. 가장. 네. 어떤 면에서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두 작품 중에서 걸어도 걸어도를 고르겠습니다. 자, 쭉 보다 보니까 토론트의 영화를 먼저 얘기하시고 최근에 그랬어요. 네. 네. 이런 걸 뭐 이제 돈강법이라고 하죠. 회사법에서. 특급 오락이죠.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 대 I am Love. 뭐 완전히 다른 영화인데 바스터즈는 킬빌과 함께 그리고 굳이 비교하자면 바스터즈가 심지어는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타란티노의 최고작이자 바스터즈라고 생각하고요. I am Love는 영화 자체가 그냥 생에 대한 환희와 깨달음과 어떤 뭐 격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둘 다 너무 좋아하는데 바스터즈입니다. 여기 형제 대 형제 대결이에요. 네? 그러네요. 네. 또 이렇게 붙이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코엔 형제도 지금 벌써 세 번째 나오는 것 같은데 시리어스맨인데 많은 분들이 코엔 형제 영화 중에서 이 영화를 특별히 좋아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위대한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코엔 형제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존적인 인간의 딜레마에 계속 착목해서 40년째 영화를 만든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그 한 극점이 시리어스맨이라고 생각하고요. 자전거 탄 소녀는 사실 영화를 보면서 약간 반성도 했는데 나르덴 형제 영화 이제 내가 다 알 것 같아요. 10편 이상 본 것 같고 영화도 다 너무 훌륭하지만 스타일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자전거 탄 소녀를 보는 순간 아직도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더 나아갈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준 그런 탁월한 작품이었어요. 새로운 모습을 두 편 중에서 시리어스맨을 고르겠습니다. 나왔습니다. 반지의 제왕 대 유레카죠. 완결편이죠. 네. 반지의 제왕 왕의 기원은 그 자체로 반지의 제왕 3부작을 완결 지으니까 대표하는 느낌도 있고요. 실제로 아카데미를 휩쓴 것도 반지의 제왕 3편이죠. 유레카는 많이 모르실 텐데 영화가 한 4시간 가까이 되고요. 아오야마 신지의 걸작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독특하면서도 감정적인 어떤 진한 느낌을 주는 그런 로드무비입니다. 두 영화 중에서 유레카를 고르겠습니다. 반지의 제왕 아까 하나 남아있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게 이거였어요. 또 떨어지는군요. 떨어졌네요. 저도 반지의 제왕을 떨어뜨릴 줄은 몰랐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뭐 다 모두가 만점이니까 사실
뭐가 올라가고 뭐가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네. 3부작의 마지막 시리즈가 훌륭하기 네. 쉽지 않네. 대체 유레카가 뭐 더 뛰어나길래 라고 말하면 제가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 둘 다 만점인 영화니까. 그렇게 좀 저의 고충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라이브 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이걸 네. 지금 처음부터 다시 하잖아요. 몇 개는 다르게 판단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저도 지금 마음이 그냥 딱 고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재밌네요. 네. 세상의 모든 계절 네. 그린나이트. 그린나이트 가장 최근의 만점이죠. 세상의 모든 계절은 와 진짜 배우 중에 최고는 영국 배우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기가 너무 뛰어나고요. 마이클 리의 허다한 훌륭한 리얼리즘 영화 중에서도 세상의 모든 계절 너무 좋아하는 레슬리 맨빌의 연기 엄청나죠. 그린나이트는 뭐라고 할까요? 와 진짜 네, 올해 보면서 진짜 감탄에 감탄을 했던 정말 멋진 영화라고 생각했고요. 특히 이제 마지막에 그린나이트를 만나는 순간 같은 건 굉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작품 중에서 그린나이트를 고르겠습니다. 와. 네. 범죄 영화 네. 중에 캡 아니겠습니까? 네. 조디악 때 홀리모터스는 또 이것도 강력한 우승 후보 아니에요. 이 두 영화가 너무 일찍 만난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조디악을 제가 세 번 봤거든요. 근데 세 번 잘 안 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도 하지만 처음 봤을 때도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네. 두 번째 봤을 때 더 좋았고요. 네. 세 번째 봤을 때는 더 좋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조디악은 보면 볼수록 뛰어난 작품이라는 생각이 점점점 들고 있고요. 네. 홀리모터스는 이런 작품을 만드는 사람은 레오 스카락스밖에 없겠죠. 레오 스카락스의 가장 개인적이면서도 그의 인생의 어떤 가장 중요한 부분들, 순간들, 어떤 상념이나 후회나 어떤 애틋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고스란히 들어가 있으면서도 영화 예술에 관한 어떤 생각이 들어가 있는 독창적인 작품인데요. 어렵지만 홀리모터스를 고르겠습니다. 32강 첫 번째 라운드. 네, 업대 화양 누나. 이제 말문이 막히기 시작하죠. 점점 어려울 것 네. 같은데요. 제가 이제 한숨 점점 많이 쉴 것 같은데. 업에 등장하는 초반 장면, 마지막 장면 한 두 장면은 네. 평생 봐도 안 질릴 것 같아요. 너무너무 훌륭하고. 그 10분만 봐도 눈물 나오잖아요. 네. 화양연화는 이젠 저 화양연화라는 제목만 들어도 영화 속의 풍경들이 고스란히 떠오릅니다. 어떤 분위기 같은 거. 네. 네. 둘 중에서 화양연화를 고르겠습니다. 밀리언 달러 베이비하고 지구 최후의 밤인데요. 어렵네요.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허다한 작품 중에서도 밀리언 달러 베이비를 21세기 영화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시겠지만 지구 최후의 밤을 고르겠습니다. 라라랜드와 AI. 이제 앞으로 점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고민을 하게 되네요 자꾸. 네, 이건 말하지 않고 AI를 고르겠습니다. 언더 더 스킨과 텐인데요. 하하 참. 언더 더 스킨은 사실은 소설도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에요. 근데 네. 이 조나선 글레이즈의 언더 더 스킨을 보면 일종의 SF 같은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나오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스타일의 영화이고 주인공이 스칼렛 조한슨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보시겠지만 보다 보면 스칼렛 조한슨은 의식하지도 않게 됩니다.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럴 정도의 탁월한 어떤 필름메이킹이 있는데요. 그래도 저는 텐을 고르겠습니다. 액트 오브 킬링 대 다크나이트. 아, 저쪽에는 이제 픽션으로 만든 악마인 조커가 있고 이쪽에는 이제 살아있는 네, 다큐멘터리 악마가 있는 건데요. 네. 다크나이트를 고르겠습니다. 폭스캐쳐와 몰랜드 드라이브. 실화 대 엄청 어려운 예. 32강 현재까지 한 것 중에 제일 어렵네요. 둘 다 너무 좋아하는 작품인데 폭스캐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작품이다 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이 세 배우의 앙상블은 지난 20년간 본 거의 탑급이에요. 세 배우의 어떤 그 연기력들이 너무너무 훌륭해서 연출도 너무너무 훌륭하고 그래도 모럴랜드 드라이브를 고르겠습니다. 올리비아 아사야스의 많은 작품 중에서도 퍼스널 쇼퍼는 굉장히 의외였고 탁월한 작품이었죠. 그렇지만 역시 하나 그리고 둘을 고르겠습니다. 위대한 작품이죠. 애니메이션 얼마 안 남았어요. 센과 치히로 행방불명. 이것도 진짜 어렵네요. 네. 엘리펀트랑 센과 치히로. 아까 방금 칸 영화제 베스트 중에 거의 뭐 두 손가락 안에 든다고 하셨는데 거의 탑일 것 같은데 21세기로 한정하면. 네. 센과 치히로 행방불명. 엘리펀트. 생각해보니까 칸 영화제 베스트 2토반에 드는 거랑 애니메이션 중에 3토반에 드는 거랑 이렇게 네. 대결이에요. 엘리펀트를 고르겠습니다. 아, 네, 애니메이션 전멸했나요?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 미야자키 네. 하야오 특집으로 여러분께 네, 미안하니까 네, 참여하겠습니다. 네. 당신은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와 이터널 선샤인인데요. 하얀 영화랑 빨간 영화네요. 포스터로 보면 이터널 선샤인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당신은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가 더 뛰어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아, 최고의 사랑 영화인데 네. 너무 아쉬운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스틸라이프 대 안티크라이스트.
지하장카의 걸작과 라스폰트리의 걸작 사이에서의 대결인데요. 라스폰트리 영화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백치들이라는 영화랑 안티크라이스트예요. 근데 백치들은 이제 20세기 영화인데 고민이 되는데 안티크라이스트를 고르겠습니다. 인사이드 류인데 한혜미로 저한테는 지금 느낌 계속 8강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인사이드 류인도 좋지만 21세기 코엔 영화의 베스트가 인사이드 류인은 아닌 것 같아요. 한혜미로를 고르겠습니다. 네. 네. 광기가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랑 마스터인데요. 왕빙도 워낙 위대한 감독이지만 그래도 마스터죠. 그치. 마스터를 고르겠습니다. 보이는 위한 나라는 없다.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네. 셀린시아마의 진짜 아름다운 작품이고 모든 장면 하나하나를 원래 감독들이 이렇게 만들겠지만 고민하고 그 최상의 결과물들로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도 21세기 최고의 영화들을 고르는데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가 32강에서 탈락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를 고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떨어뜨리기 미안한 영화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아, 미안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얘들아 내가 덜 좋아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뭐 이런 느낌. 네. 토이스토리 3에서 장난감 자기가 사랑하는 장난감하고 이별하잖아요. 아, 그때 하나하나 이렇게 놀면서 다음 아이한테 이렇게 전달해 주잖아요. 앤디가 그 심정이에요 지금. 하나씩 네. 추억하면서 글쎄 말이야 얘들아 고마웠어 이런 느낌. 아 이것도 진짜 예, 정말 거장 감독님이시죠. 걸어도 바스터즈인데 제가 두 감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파이아키 하는 그동안에 뭐 영화당이나 사실... 보신 분들이 너무 잘 알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뭐 타란티노 영화 싫어하는 거 한 편도 없다고 했고 네. 그다음에 심지어는 곧바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고레다 히로카즈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네. 바스터즈와 걸어도 중에서는 걸어도를 고르겠습니다. 시리어스맨인데 유레카인데요. 네. 아오야마 신지의 유레카를 혹시 보실 기회가 있다면 꼭 한번 보시라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긴 한데 그래도 시리어스맨을 고르겠습니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시간이 흐르면 더더욱 평가받을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어쨌건 제가 본 레오 스카락스의 최고작은 홀리모터스인 것 같고요. 네. 그린라이트는 데이빌 로워리의 앞으로 향후 20년 영화는 내가 무조건 다 기대감으로 보지 않을까라는 확신을 주었던 그런 작품이에요. 두 작품 중에서 홀리모터스를 고르겠습니다. 네, 16강입니다. 네. 뭐 본보가실 기회 드릴까요? 아니, 다시 돌아가서 선택하는 그 고통을 맛보고 싶지 않아요. 아, 예. 네. 그렇게 되면 또 한 5개 이상 본보가시겠죠? 5개까지는 모르겠고, 한두 개는 바뀔 것 같아요. 한두 개 정도? 여기서 파이한 여러분들도 한번 멈춰보시고 우승이 어떤 걸지 네. 예측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예측해서 보는 재미가 사실은 큰 기획인데 네. 그런 걸 빙자해서 이런 좋은 영화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16강 첫 번째 라운드 시작합니다. 화양 영화 대 지구 최후의 밤. 네. 이거 중국권 영화끼리 붙었네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일찍 붙었네요. 하나는 20년간 너무 사랑해온 작품이고 하나는 지난 몇 년간 너무 놀란 작품이에요. 아무리 지구 최후의 밤이 좋다고 해도 왕가이죠. 화양 영화를 이길 수는 없을 거예요. 왕가이 감독이 거의 뭐 최고 작품 네. 아니겠습니까? 네. 성격이 많이 다른 텐과 AI입니다. 네. 텐은 영화 역사가 반드시 기록할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고요. 반드시 기록할. 네. AI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제 선택이에요. 지금은 더 걸리는 건 AI를 고르겠습니다. 아니, 너무 빨리 고르시는 거 아니에요? 좀 신중하셔야 됩니다. 아니요, 이거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딱 초기 올 때 그냥 초기 올 때 딱 해야지. 아니면 어차피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할 테니까. 다크나이트가 올라갔으면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다크나이트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뭐 다크나이트는 진짜 뭐 어마어마하죠. 내러티브의 끝판왕.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데이빌 린치 같은 사람이 다크나이트 같은 영화를 만들면 잘 만들 것이냐. 그건 또 완전히 별개의 영역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또 다른 측면도 있을 거고요. 놀란과 린치 그리고 머홀랜드 드라이브와 다크나이트 중에서 머홀랜드 드라이브를 고르겠습니다. 대진 운이 안 좋아서 조금 더 좋았으면 한 4강까지는 어쩌면 갔었을 수도 있을 텐데. 엘리펀트 대 하나 그리고 둘. 하나 그리고 둘은 영화가 굉장히 차분한데 보시고 나면 정말 감동이 이렇게 바늘로 찌르는 게 아니라 묵직하게 우리를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굉장한 작품이고요. 엘리펀트는 또 저희가 따로 다룬 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금종려상 특집을 저희가 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두 작품 중에서 약간 의외 있으실 수도 있는데 엘리펀트를 고르겠습니다. 16강쯤 되니까 정말로 버릴 영화가 없네요. 둘 다 위대한 영화라고 생각해요. 안티크라이스트 굉장한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알랭 레네의 당신은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를 고르겠습니다. 아, 이 영화 이 정도였군요. 네. 예, 마스터 대 파네미로. 제가 파네미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지 않을까? 제가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보신 분들이 네, 보면. 특집도 여러 번 했고요. 그렇죠. 그래도 마스터죠.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도 마스터로 네. 어떻게 이겨요? 맞습니다. 네. 강력한 우승국 마스터. 네. 탈금 끝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아 고인 형제 감독의 노인이면 나는 없다 그리고 걸어도 네. 제가 곧바니까 걸어도 고를 줄 아셨죠.
그렇지 않나요? 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를 고르겠습니다. 어? 완전 네. 반전인데요? 네. 네, 또 혼영제, 시리어스 맨데, 홀리모터스. 근데 방금 전에 걸 해서 약간 네. 마음이 가벼워지네요. 조금 전에도 코엔 형제님 네. 이렇게 한 번 또 저렇게 네, 그래서는 아니고요. 네네. 홀리모터스 이게 어렵죠. 그렇죠. 이번에 좀 쉬웠어요.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8강이네요. 네. 8강 정도 되면은 얼마나 못 일어나겠어요? 저는 지금 이미 누워 있는 상태예요, 사실. 아, 예, 거의 알아놓으셨군요. 이게 등받이가 없으면 쓰러진 네네. 지경이에요. 8강부터는 네. 장면 하나씩 꼽아보겠습니다. 아, 8강에서는요. 네. 가장 좋아하는 장면을 지금 즉석에서 저는 너무 좋아하는 영화들이니까 쫙 떠오르거든요. 네. 하나하나 장면을 그냥 즉석에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조위 특집할 때 저희가 화양연화 얘기를 또 잠깐 했었죠. 화양연화의 가장 뛰어난 영화 장면으로 지금 떠오르는 건 국수 사러 갔다 오는 장면. 네. 어, 그래요? 국수 사러 갔다 올 때 그 좁은 계단을 지나칠 때 양조위와 장만옥이 서로 이렇게 스쳐가는 아, 순간이 있어요. 근데 되게 미묘한 슬로우 모션으로 표현하는데 왕가의 네. 영화에서는 사실은 두 사람이 러브씬을 막 적극적으로 갖는 것보다 그렇게 스쳐가는 순간에 어떤 그 감각을 캐치해내는 건 왕가위가 세계 최고입니다. 그 장면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화양연화의 장면이에요, 저한테는. 보통 이제 많이 고르시는 장면들이 그 연기 연습하면서 이별 그렇죠, 연습. 저번에 그 얘기 했었죠, 네, 제가. 그렇게 보통 많이 하시는데. 네. 국수를 사러 가 나오는 장면이 세상에서 가장 애틋하게 느껴지는 것은 진짜 왕가의 마법이죠. 그런 면에서 화양연화에서는 그 장면이 떠오르고요. AI에서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라스트 씬. 그 라스트 씬을 이 영화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스필버그가 또 감상주의에 빠졌다라고 해서 많은 평론가들이 비판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이유로 이 영화가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반대 이유로. 라스트 씬. 이 영화의 라스트 씬은 영화에서 간절함이라는 것을 무언지 보여주는 만든 이와 또 영화 속에 등장하는 뭐 데이빗이라는 로봇이지만 그것이 일체가 되는 어떤 순간에서의 굉장한 감정의 어떤 점프 같은 걸 보여주는 마지막 장면이 있고요. AI의 마지막 장면은 정말 언제 봐도 굉장히 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심지어는 사람은 등장하지도 않고 다 로봇들끼리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런 라스트 그렇죠. 씬인데 그 두 장면을 각각 고르고 싶고요. 화양연화 AI 중에서는 화양연화를 고르겠습니다. 네, 8강 두 번째 엘리펀트 대 멀홀랜드 드라이브. 엘리펀트는 어떤 장면일까요? 네, 그 마지막 16분을 다룬 방식도 그때 어떻게 보면 이 참극의 순간, 더군다나 실제 있었던 어떤 그런 순간, 그런 폭력의 순간을 영화가 어떻게 묘사해야 되느냐에 대한 굉장히 사려 깊은 이 영화의 방법론이 있다는 네.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엘리펀트는 지금 떠오르는 건 이 영화가 소재로 삼고 있는 컬럼바인 고교에서 벌어진 학살 사건, 클라이맥스에 등장한다고 보통 말을 하는 네. 그게 아니라 골목에서 아이들이 걸어다니는 장면, 이 영화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 장면들을 고르고 싶고요. 트래킹하면 따라가잖아요, 카메라가. 그렇죠. 또 배우셨다고 또. 이 얘기하려고 또 준비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네. 엘리펀트의 그 뭐라고 할까요? 이 거스 반 산트 영화가 편차가 심해요. 걸작도 있고. 어떻게 이런 엘리펀트 같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영화를 이거밖에 못 만들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안 좋은 영화들도 많아요. 근데 정말 이상한 감독인데 이 거스 반 산트가 너무 잘하는 게 걸어가는 소년의 뒷모습을 너무 잘 잡아요. 너무 영화 속에서 멋있어요. 그런 영화들이 엘리펀트뿐만 아니라 나머지 영화들에도 굉장히 많은데요. 엘리펀트의 그 복도를 걸어다니는 수많은 장면들, 특히 뒷모습을 잡는 장면들, 이런 장면을 고르고 싶고요. 머럴랜드 드라이브에서 제가 고를 장면은 영화 자체가 어떤 섬뜩한 어떤 그런 기이하죠? 네, 기이하기도 하고 내가 뭘 보고 있는 것일까? 뭔 내용인지 일이 과연 일어난 것일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수많은 장면들로 머럴랜드 드라이브에 있는데요. 그 실렌시오라고 그러니까 하면서 무대 위에서 두 사람이 객석에서 보고 있는 가운데 무대 위에 가수가 노래하다 쓰러지는 장면이 있어요. 네. 네. 그 장면을 보면 심지어는 거기서는 약간 트릭 같은 것도 있고요. 실제로 그 영화를 봤을 때 이 장면을 보면서 완전히 압도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제가 또 다른 부차 설명 드리지 않을 테니까 제가 다른 자리에서 길게 설명하기도 했는데 그 장면 한번 포함해서 영화를 한번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4강 진출작은? 네, 머럴랜드 드라이브입니다. 엘리펀트가 이 가장 어려운 적을 제일 많이 꺾고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 저한테는 있거든요, 지금. 대진운이 안 좋았는데 여기서 좌초하네요. 대중에 따라서 4강 또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영화죠. 네. 당신은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이 영화가 그 정도군요. 아니요, 위대한 영화예요. 네. 알랭 레네야 뭐 영화사에서 많은 분들이 나의 사랑 히로시마라든지 뭐 이런 영화로 많이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21세기에도 알랭 레네는 위대한 영화를 많이 만들었고요. 당신은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영화의 대부분이 사실은 실내에서 이루어져요. 실내에서 이루어지면서 수많은 그 배우들이 자신의 과거에 자기가 했던 연기들을 떠올리면서 그걸 직접 기억을 몸으로 체현하는 방식으로 영화가 이루어져서
영화를 한 3분의 2, 4분의 3까지는 영화 거의 연극 같은 영화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갑자기 실내 공간에서 바깥으로 기찻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공간이 확장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장면을 보면 정말 깜짝 놀라는 어떤 순간이에요. 공간을 다루는 어떤 감독의 방식에 있어서. 그래서 실내로부터 이 길을 통해서 바깥으로 이어지는 어떤 장면이 있는데 후반부쯤에 등장하는 그 장면을 좀 고르고 싶고요. 마스터라는 영화에서 제가 고르고 싶은 지금 장면은 와킨 피닉스가 오토바이 타는 장면이 있어요. 아, 도망가 버리죠? 네, 그게 원래는 도망가거나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그 사막 같은 곳에서 얼마나 멀리까지 갔다 오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데 간 김에 그냥 가버리는 거죠. 말하자면. 황당하더라고요. 네. 그 장면이 갖고 있는 굉장히 이상한 슬픔 같은 것도 있고 이상한 해방감도 있어요. 왜 좋은지 설명하기도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텐데 어찌됐건 이 두 장면이 포함된 이 두 영화 중에서 그래도 마스터를 고르겠습니다. 네, 마스터. 네. 코엔 형제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리고 레오 카락스 감독의 홀리 모터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많은 분들이 뒤늦게 알고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영화의 음악을 안 썼다는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느낌인데? 사운드는 약간 있어요. 액션 장면에서 살짝 쓰긴 하는데 사실상 음악을 안 썼다고 할 수 있고요. 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액션 영화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찌됐건 그런 수많은 액션들도 들어가 있는 그리고 스릴러로 추동하는 그런 영화를 음악을 안 쓰면서까지 우리를 이렇게까지 압도한다는 건 정말 코엔 형제가 얼마나 탁월한 감독들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안톤 쉬거는 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네. 나머지 두 배우도 너무 뛰어나고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장면들 다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순서대로 거의 다 기억이 날 정도로 이 영화가 뛰어나요. 근데 지금 떠오르는 장면은 굉장히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주유하는 장면. 주유를 하기 위해서 한적한 이런 곳을 가다가 거기에 있는 그 미국에서는 바깥에서 주유하고 나중에 돈 계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돈 계산하러 들어갔는데 그 노인인 듯한 그 주인이 뭔가 이 안톤 쉬거의 성질을 건드리는 말을 하죠. 그 순간 동전을 던지라고 강요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서 대화만 하다가 결국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 장면을 고르고 싶은데 그게 원작 소설에서 꽤 길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영화의 원작 소설도 워낙 훌륭하지만 저는 영화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 장면을 보면 두 사람이 그냥 마주서서 카운터에 손님하고 주인이 대화할 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끝나고 나가면서 끝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 와, 코엔 형제가 정말 굉장하구나. 이 대화 장면만으로도 그런 걸 보여주는 장면인데 한번 기회가 되시면 안 보신 분들이랑 권해드릴 수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네, 심지어는 뭐, 그런 장면조차 훌륭하다는 뜻이에요. 홀리모터스도 역시 단계별로 떠오르는 수많은 명장면들이 있는데 첫 번째 장면 고르고 싶습니다. 레오스 카락스가 직접 나와요. 자고 있는 침대에서 일어나서 개와 함께 이 극장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 빈 객석 사이를, 꽉 찬 객석 사이를 지나가는데, 이 관객들은 전부 다 죽은 것인지 자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듯한 그런 상황으로. 그쵸? 뭐, 자는 걸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얼어붙은 채 그대로 수많은 객석들에서 사람들이 있는데, 유령처럼 그 사이를 홀리모터스의 감독인 레오스 카락스가 직접 걸어 다니는 장면이에요. 영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홀리모터스의 첫 번째 장면이거든요. 그 장면이 굉장히 불가해한 느낌이어서 너무나 강렬한데, 그걸 이제 홀리모터스의 명장면으로 고르고 싶고요. 이 두 작품도 참 운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벌써 8강에서 붙었으니까. 홀리모터스를 고르겠습니다. 아, 안톤 시거. 아쉽네요. 4강입니다. 드디어. 오늘 방송이 나가면요. 이동진이 뽑은 또 최고의 21세기 외국 영화 돌아다닐 것 같아요. 인터넷상으로. 어떤 분들은 관심 있어 하시겠죠? 뭐, 많은 분들은 관심 없겠지만. 사실 오늘 예단 없이 왔고요. 그래서 이제 나올 때마다 저도 약간 떨리는 심정으로 그때그때 골랐는데. 떨리실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결국 내 편이 이 작품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물건들 수집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쵸. 또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영화는 다 제가 만점 드린 너무나 사랑하는 작품이잖아요. 지금 보여드렸던 64편의 작품 중에 상당수가 저한테 감독 사인이 있거나 작품에 관련된 어떤 제 수집품들이 있어요. 못 참죠. 다행히도 지금 올라온 4편이 다른 작품이 올라왔을 때 아마 있었을 텐데 실제로 또 관련된 그런 수집품들이 있거든요. 다 있군요. 네, 그걸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말하면 재밌지 않을까 싶네요. 연망의 4강 시작합니다. 이제 뭐 원망할 수도 없죠. 화양연화 대 워러랜드 드라이브죠. 일단 화양연화 자랑부터 하면은요. 긴장을 가라앉히게. 왕가위 감독이 직접 사인을 한 저기 제 이름도 들어가야죠. 리라고. 리. 네, 왕가위 감독이 서명이고요. 네. 화양연화의 포토북입니다. 와. 네, 굉장히 귀하죠? 만지지 마세요. 저 잘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네, 할 필요 없어요. 왕가위 감독의 포토북. 네네. 네, 사인이 담긴 이걸 자랑을 하고요.
머럴랜드 드라이브 이거 진짜 어렵게 구했어. 이건 심지어는 경매를 통해 샀는데요. 아 예. 머럴랜드 드라이브가 워낙 위대한 작품이기도 하고 데이비드 린치가 잘 사인을 잘 안 해요. 근데 이 팀이 이 머럴랜드 드라이브가 일본에서 개봉할 때 일본에서 만든 프로그램북입니다. 일본어로 돼 있죠. 아. 여기 보시면 주인공이 나오미 와츠의 사인이죠. 네. 그리고 이게 바로 데이비드 린치의 사인입니다. 아. 그 나머지 또 두 주연 배우까지 네 명의 사인이 담겨 있는 프로그램북이죠. 아, 수집품 자랑까지는 좋았는데 네. 네. 이거 안 하면 안 되나 싶은데. 뭐 한 시간 드릴까요? 근데 이 두 영화가 결승전이라고 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뭐 네 편이 다 그렇지만 네네. 그냥 나중에는 후회할지라도 지금은 화양연합니다. 아, 왕가의 감독님 승리. 네. 아, 진짜 몰랜드 드라이브는 N차 관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양연화도 그래요. 아, 그렇죠. 네. 둘 다 사실은 스토리 위주의 영화가 아니고요. 전혀 다른 방법의 영화인데 후회되네. 또 머럴랜드 드라이브 할걸 그랬나 싶은 마음도 들고요. 머럴랜드 드라이브는 우리가 영화를 할리우드를 흔히 약간 조롱의 뜻도 있고 실제로 경탄의 뜻도 있고 꿈의 공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그 반대편에서 가장 탁월한 영화들을 만드는 꿈과 관련된 혹은 현실과 초현실의 접점과 관련된 그런 기가 막힌 순간들, 영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상의 악몽의 순간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감독이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그 정점은 머럴랜드 드라이브가 아닌가. 위대한 작품이죠. 진짜 이 영화 한번 해설을 해주세요. 네, 언젠가 너무 어려워 되면 네, 네.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가 다루고 있는 64편들은 다 지금 이 영화로 네. 한 시간씩 다뤄도 저희 될 정도. 저희 1년치 방송 분량이죠. 사실 오늘은 별로 특별한 말을 많이 안 했으니까 네. 향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아까는 상대적으로 한 20년쯤 된 영화들이고 네. 이거는 상대적으로 한 10년쯤 된 영화들인데 그렇죠. 예. 비슷한 시기 나왔죠, 이것도. 네. 두 편 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탁월한 걸작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일단 홀리모터스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제 수집품은 레오스 크락스 감독님. 네, 레오스 크락스 감독이에요. 일단 포스만 봐도 이분이 키도 별로 안 크거든요. 근데 직접 만나면 말 붙이기도 어려울 정도의 강렬한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고 항상 담배를 손에 들고 있죠. 어쨌건 레오스 크락스의 사인이 담겨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마스터에 관해서는 지금 제가 하루에도 수도 없이 작업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계단 바로 옆에 크게 붙여놨어요. 영화를 워낙 좋아해서. 아, 포스터. 네, 아, 포스터인데 그쵸. 폴 토마스 앤더슨이 직접 사인한 것인데 지금 보시는 바로 이 수집품인데요. 폴 토마스 앤더슨이 사인을 한 마스터의 포스터죠. 아직도 심지어는 나이도 그렇게까지 많지 않잖아요. 40대시죠? 아직? 50은 넘었죠. 아, 50대잖아요. 50 정도 됐겠죠. 아, 예, 예.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앞으로도 또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홀리모터스와 마스터 중에서는 마스터를 고르겠습니다. 홀리모터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든 사람이 아니면 이해 못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네. 어떤 추억까지 담겨 있거든요. 아, 그런 맞아요. 부분에서 그것을 알든 모르든 간에 홀리모터스만이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굉장한 세계들이 있죠. 네. 심지어는 느슨하게 연결돼서 나란히 병립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세계들일 텐데 그것을 종횡무진 하나의 축으로 꿰는 그런 영화인데요. 홀리모터스는 언젠가 또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결승 바로 갑니다. 또 의도치 않게 동서양의 대결했는데요. 화양연화랑 마스터인데요. 사실 이제 영화에 대한 평가라는 건 세월에 따라 달라지고 감정 자체도 조금 달라져요. 그런 면에서 각 영화들에 대한 평가를 전부 다 만점을 줬지만 저 스스로도 약간씩 변화가 생기기도 해요. 또 영화를 다시 보는 순간들이 있기도 하고 지금 이 순간에 저의 어떤 감정적인 진실과 평론가로서의 어떤 감시관과 이런 것들이 총합된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일단 화양연화 마지막 결승전이니까 조금만 설명을 드린다면 네. 화양연화에 관해서는 왕가위의 영화는 항상 그런데 영화에서 벌어지는 결정적인 순간보다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굉장히 사소하면서도 일상적인 순간이 그리고 스쳐가는 순간 서로 닿지 못하는 순간 이런 것들이 왕가위 영화에서 훨씬 더 중요해요. 화양연화는 이제 위대한 사랑영화라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는 화양연화에 관련된 어떤 사실들을 알고 나면 원래 이 엔딩이 아니었어요. 아 맞아요. 원래는 훨씬 더 차갑고 잔인한 엔딩이었거든요. 근데 그 잔인한 엔딩이 아니라 이런 엔딩으로 끝나게 된 이유가 사실은 나쁜 기를 못 맞춰서예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살았군요. 네, 칸 영화제에 네. 언제까지 작품을 완결된 걸 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원래 계획대로는 그 라스를 실을 수가 없었어요. 네. 왕가의 영화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영화에 대한 환상이 깨지잖아요. 네. 뭐야 그러면 우연히 지금 이 걸작이 만들어졌단 말이야? 시간이 안 돼서 돈이 없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왕가위에서는 그런 우연적인 어떤 사소한 불능의 순간까지도 그게 영화의 굉장히 부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런 면에서 왕가위가 가진 어떤 마법이 같은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왕가위 허다한 걸작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왕가위 최고의 걸작 화양연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또 네. 최근에 저희가 했던 양조위 특집 다시 한번 네네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양조위가 깐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았는데 결과를 바꿔서 장만옥이 여우주연상을 받았다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너무 잘 어울리는 예. 그럴 정도로 장만옥도 기가 막힌 그런 영화예요. 맞아요. 장만옥 배우가 그 국수사로 올라갔다 내려갈 때 그 외로운 감정하고 네, 더군다나 이 영화에서 치파오를 계속 갈아입고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보여주는 60년대 어떤 홍콩의 분위기 같은 것까지 이 영화는 말 그대로 뭐 In the Mood for Love이라는 영화 제목이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상 이 영화가 무드가 핵심이에요. 이 영화의 분위기, 공기, 뭐 습도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촉감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 영화에서의 메인 스토리. 두 사람이 과연 사랑을 하는가 안 하는가, 두 사람은 과연 하룻밤을 같이 지내는가 아닌가, 두 사람은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보다 다 모르죠. 지금 예. 말씀드렸던 이런 순간들이 더 중요해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스터라는 영화는 이 영화는 봐도 봐도 잘 모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한테도 있습니다. 뭐 위대한 영화들이 많은 부분이 그렇겠지만 이 영화가 다루는 핵심은 결국은 인간이라는 수수께끼, 세상이라는 미스터리 이런 걸 다루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마스터가 머럴랜드 드라이브처럼 막 초현실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마스터를 보다 보면 결국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모든 영화가 다루는 거잖아요. 그럴 때 가장 깊은 어떤 그런 구덩이를 판 영화가 아닌가 싶고요. 비유해서 말을 한다면 마스터는 끝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로드무비예요. 끝내 교훈을 얻지 못하는 성장영화예요. 어떻게 얘기하면 성장영화처럼 보이는데 반성장영화고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사실은 굉장히 비호감이에요. 네, 와킨 피닉스죠. 우리가 그 인물을 편들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런 비호감에 뒤틀리고 이상한 사람, 그런 어떤 인물을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펼쳐낸다는 것은 폴 토마스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 그러니까 영화는 또 아름다운. 네, 아름답기도 하고 차연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뭐 냉정하기도 하고 굉장히 이상한 영화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마스터가 갖고 있는 그런 정말 독창성과 고유한 개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건 화양연화 마스터 막 걸작 중에 걸작일 텐데 제 오늘 최후의 선택은 BGM 좀 깔고요. 네. 광고 들으시고 광고 후에 돌아오는 네, 저희 BTV 광고 하나 틀어주세요. 네. TV 모든 방을 가볍게 넘나들다. BTV 에어. 심지어는 포스터 색깔도 예.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빨파. 파란색. 네, 예. 대결이네요. 그의 선택은 마스터입니다. 네. 예. 네. 뭐 화양연화 좀 미안하고 안타깝긴 한데 네. 좀 한 10년 뒤에 하면 네. 또 순위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생각은 네. 바뀔 수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은 다 한시적인 것이고요. 네. 네. 전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지금 이 순간 제가 모든 것을 건 21세기 최고 영화는 현재로서는 마스터라고 생각합니다. 평론가님. 네. 지금 너무 당 떨어지셨을 것 같아요. 머리 너무 많이 써가지고요. 네, 뭐 진이 빠지는 느낌이고요. 사실 오늘 일부러 머리를 비우고 왔어요.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 혹은 했던 판단 이런 것들은 거의 제로 상태에서 그냥 즉각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더 오히려 저는 이제 온전하게 마음이 가는 대로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시 한번 제가 느낀 거는 내가 진짜 영화를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이 생각을 개인적으로 다시 하기도 했어요. 네. 물론 제가 다 만점 준 영화지만 한 편 한 편 보는데 다 진짜 막 제가 만든 영화 같기도 하고 네, 이러면서 제 마음속에서 네, 혼자 영화와의 어떤 사랑 영화를 마음속에서 찍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네. 마음이 드네요. 자,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네. 한국 영화 특집이 남아있죠. 한국 영화를 가장 잘하는 건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또 상대적으로 훨씬 더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영화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국 영화 중에 최고작을 한번 골라보는 것도 너무 의미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외국 영화들은 제가 만난 감독들도 있지만 못 만난 감독들도 많잖아요. 한국 영화는 사실은 제가 다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더더욱더 제가 중립적인 입지에서 이제 평론가로서의 어떤 감시관과 판단으로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나라고 싶고요. 아마도 다음 주는 더 힘들 것 같은데 그러게요. 어쨌건 다음 회차에서는 한국 영화 21세기 최고 영화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영화 콘텐츠 꼭 알림 설정 해주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64편의 영화 가운데 51편의 영화가 BTV에 있습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저희 BTV에서 보실 수 있는 51편의 영화들은 고정 댓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된 영화들 설명이 짧아서 많이 아쉬우셨을 텐데요. 네. 다음에는 또 깊은 콘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크 타임! 파이어!